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감자칩을 뜯어보면 감자가 한 주먹도 안 돼서 또 쓸데없이 질소를 산 건가 싶잖아. 과연 감자칩 한 개에는 감자가 몇 개나 들어갈까? 먼저 감자칩은 감자를 엄청나게 얇게 썬 다음 고온의 기름을 튀겨서 만들어지고 있거든. 그런데 튀기는 과정에서 물이 다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감자 안에 들어있는 수분이 다 날아가게 된단 말이야. 결국 수분이 증발해버리면서 감자의 무게가 80%나 날아가지. 가장 기본적인 감자칩인 포카칩을 기준으로 감자가 몇 개나 들어가 있나 보면 한 봉지의 무게는 66g인데 여기서 90%가 생감자라고 표기되어 있어. 그러면 59.4g이 진짜 감자라는 말인데 이게 수분이 빠져서 만들어진 걸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생감자 297g을 과자로 만들었다는 거야. 보통 감자 하나의 무게가 150g 정도라고 하니까 감자 두 개 정도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. 감자의 크기나 감자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에 따라 감자가 두 개도 안 될 수도 있고 세 개에서 네 개가 될 수도 있어. 그런데 실제로 감자를 이만큼 먹으면 배가 부를 텐데 이거 먹는다고 배가 차진 않잖아? 감자에 들어있는 수분 자체가 우리에게 포만감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수분을 다 날려버리면 당연히 포만감을 느끼기 어려워져. 그래서 감자칩 하나를 먹더라도 배부르게 먹고 싶으면 수분을 함께 섭취해주는 게 좋은데 이래서 내가 감자칩 먹을 때 꼭 콜라를